오늘도 새로운 요리 도전이 시작됩니다. 재료는 그녀가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하랴 사진 찍으랴 혼자서 동분서주. 계량 따윈 없습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요리. 볼품 없이 나와도 그만입니다. 살짝 덜 익히려 했는데 다 익어버린 소고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녀 요리의 매력이니까요. 웹툰 작가 정다정 씨. 기발한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사진에 이야기와 만화를 입혀 인터넷에 올리며 완성되는 웹툰. 친절하게 사진으로 요리 과정을 안내하지만 맛은 책임지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쉬워 보여도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고달픈 작업입니다. 다정 씨는 얼마 전 3년 가까이 해온 웹툰 연재를 마쳤습니다. 힘들고 지난한 작업을 마친 날이면 외할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자취하면은 삼시세끼 제가 다 해먹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러기가 정말 힘들고 또 요리를 해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맛이 안 나요.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날, 할머니 음식도 먹고 응석도 부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손녀딸 뭐다냐? 할머니 나 소고기 요리. 다정 씨가 소고기를 먹으러 할머니께 갑니다. 과연 그 길엔 무엇이 기다릴까요? 오랜만에 찾는 할머니 댁. 할머니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아이고, 강아지 갑니까? 고생 많았지? 아이고, 작가님하고 그냥. 눈물 나. 눈물 나. 가자, 강아지까지. 언제 찾아가도 늘 반겨주는 할머니. 다정 씨 만화 속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손녀 걱정에 내심 마음이 쓰이는 할머니.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줘야 하려나, 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모르지. 어떻게 해서 힘들어서 그런가, 반가워서 그런가 속을 모르지. 아이고 다시 울어.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울어요? 아니 눈이 안 좋은 게. 할머니는 척척 박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정씨 기분 풀어줄 방법을 알죠. 많이 좋아요, 고기를. 손질 먹인다고 해야지. 잘 먹는 게 내가 해주지. 요리하는 수고는 뒷전. 그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수 있어 할머니는 기쁩니다. 드디어 할머니표 소고기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네가 갖고 가, 내가 갖고 가. 네가 갖고 가. 조심해. 다정 씨가 올 때마다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입니다. 만화를 그리느라 130번이 넘도록 요리를 했지만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할머니 손맛. 다정 씨는 이 맛이 그토록 그립고 간절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소고기 갈비찜엔 손녀를 생각하는 할머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힘든 일 털어버리라 라는 응원인 셈이죠. 소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소고기를 좋아하는 다정씨. 할머니의 소고기 요리를 먹자 새로운 구상이 떠오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화에 소고기를 얼마 안 쓴 것 같아. 맨날 뭐 돼지고기 쓰고 닭고기 쓰고 이랬는데. 채소도 넣어. 할머니 해준 소고기찜 너무 맛있어갖고 만화에 소고기 갈비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소고기 취재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다정 씨. 할머니 소고기 밥상에 힘과 용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처음 발길이 향한 곳은 할머니 댁에서 멀지 않은 한우 마을. 한우 농가들이 직접 소를 잡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파는 곳인데요. 마침 도축장에서 갓 나온 소고기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이 아가씨들 좀 들어. 장갑 그렇게 잘 들어봐. 피우는데. 아니 좀 묻으면 어때요? 고기 비싼 고기. 이거 무지하게 비싼 거 이거. 저 티셔츠 싼 거 입고 왔거든요. 네, 이거는 빨리 붙잡아. 무거운 거 빨리 좀 붙잡아. 도축 후 등급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선한 소고기. 아 여기 들어와야 되는구나. 아니 됐어. 여기 걸렸잖아. 아, 그래요? 아니 몰랐지. 얼떨결에 잠깐 거들었을 뿐인데 사장님 인심이 후합니다. 얘는 한 5만 원치 되겠네. 얘는 한 점 먹어봐. 너무 큰데? 이거 한 점 다 먹어야 내가? 먹여주세요. 아니 큰 거 먹어야 되는데 더 크게 쓰려다가 입이 조그만해서 이거 쓴 거예요. 자 어때요? 안 맛도 안 나요. 그럼 소금을 한 바가지 넣어줄까? 아니 근데 안 맛도 안 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천천히 씹어봐. 고소하네.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 소고기 그 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한우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나고 우리 한우는 절대 그런 게 없어. 사장님은 경력 40년의 정영사. 정영의 관건은 칼 쓰는 속도와 횟수입니다. 정영이 신속해야 고기가 신선하고 최대한 칼을 덜 써야 살코기에 상처가 적어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불과 40여 분의 작업 끝에 700여 킬로그램의 소가 해체됐습니다. 부위가 네.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네, 부위가 몇 가지 정도 있어요? 그냥 100가지는 돼요. 진짜요? 그리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보통 39가지 부위로 나눠 먹는 소고기. 그러나 이를 세분하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우리를 전 세계에서 소고기 미각이 가장 세분화된 민족으로 꼽았습니다. 35가지로 분류해 먹는 미국, 프랑스에 비하면 우린 보다 세심히 각 부위의 맛과 특징을 즐겼다는 얘긴데요. 소 한 마리에서 100가지가 넘는 맛을 찾아낸 대단한 한민족입니다. 사람보다 소가 훨씬 많다는 한 마을. 이곳엔 소를 잡아 팔고 남은 부산물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오늘도 고된 농사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소를 잡은 이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내놓은 소머리. 소고기가 귀했던 시절, 소머리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물 좀 들어봐, 형제. 옛날부터 먹었지. 옛날부터 그냥 여기서 이 소머리라 하면은 그냥 살죽들이 못 썼지. 참, 이런 데까지 이렇게 썰어서 간다, 뭐. 호전해. 벚꽃이기는 벚꽃인데, 아, 요것이 할매를 잡아가려고 막 이봐. 어찌 씌워갖고, 아이고, 이나도 보도. 이 서석바닥은, 삶아갖고, 푹 삶아갖고,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싹 벗겨요. 이거 뭐, 벗어져요. 자꾸 젤로 연이요. 그거는, 이놈은, 이렇게 이렇게 썰어갖고, 초코치장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이건 맛있어. 소고기가 워낙 귀했기도 했지만 소의 다양한 부위의 맛을 즐길 줄 알았던 사람들. 소는 하품 빼고 버릴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봅니다. 소. 마을 사람들이 소 머릿고기 중 최고로 치는 소혀. 부드러운 소 골도 별미라는데요. 다정 씨에겐 무척 낯설고 생소한 식재료입니다. 고기 나갑니다. 아, 제가 드릴게요. 계속. 예, 예, 예. 그냥 계셔도 되는데. 소 살코기 한번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던 어르신들에게 소 부산물은 없어서 못 먹는 고기. 그런데 소고기 귀한 걸 모르고 자란 다정 씨에겐 어떻게 느껴질까요? 오, 진짜 맛있다. 골이야, 골. 소고기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다정씨지만 소골집 먹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순두부인데, 순두부? 순두부. 한우를 먹으면 일주일 보호가 된다 했어. 아, 일주일. 한우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몸이 보신된다고요? 그렇지.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5일 보. 아, 돼지고기는 5일인데 닭고기는 소는 3일. 닭고기는 3일. 아니, 누굴 내가 먹는 저 소고기 먹으면 저 아주머니한테 간다고 이게. 길손 배고플까 굳은 일 마다 앉는 모습에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소 한 마리를 알뜰하게 먹고 즐기는 우리나라. 과연 맛의 종주국 중국은 소고기를 어떻게 먹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찾은 곳은 북경의 한 고깃집. 시원해 보이는 아저씨가 눈에 띕니다. 자, 여기 아저씨들 있잖아요. 셔츠를 여기까지 올리고 배를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이 두 개 요리가 지금 이 식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고기 요리래요. 아, 이걸 말해도 미안 거 이제. 소고기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중국인들. 요즘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돼지고기를 으뜸으로 쳤던 입맛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기보단 양념이 많이 가미된 요리.
달고 기름진 양념에 가려진 소고기 요리는 어떤 맛일까요? 많이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왜 소고기인데 돼지고기 맛이 나지? 찔려! 한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비하면 질기고 퍽퍽한 중국 소고기 요리. 다정씨 입맛엔 중국 소고기 요리가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지만 정육점은 소고기를 찾는 중국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거 现在 都不吃 家里有老人爱吃，就是喜欢。喜欢，因为牛肉脂肪比较少，比较健康。买这么多牛肉，你要回家做什么？烤肉啊，烤牛肉吗？那全家人都喜欢吃牛肉。啊，对。嗯，对。 예전엔 돼지고기와 가격이 비슷했던 소고기. 그러나 찾는 이들이 늘면서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소고기 소비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소고기 수입량도 1년 새 3배나 늘었죠. 이렇게 소고기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자 소고기 전문점도 상업 중입니다. 간장으로 살짝 밑간만한 소고기를 즐기는 사람들. 소고기 본연의 맛에 눈떴단 얘기겠죠. 아, 현재 또 아이 치뉴양로. 주로 현재 집에 치다 흔적. 저로 왜 정말 뉴양로 치다 多? 부치 주로. 아, 신체 건강. 주로 지방 대두. 네, 지방 대두. 맞죠. 현재 생활 조건이 더 좋고만 세수도 건강해. 네. 중국 강나다. 자. 중국 강나. 知道 양성. 아. 以前吃猪肉，对，以前吃猪肉比较多，不是，要真不知道怎么回答，反正就是感觉口感也好吧，比猪肉，小朋友也比较喜欢吃。 중국에 오기 전에는 사실 돼지고기를 많이 드실 줄 알고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고기를 소비를 하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고단한 날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치맥을 하듯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소고기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동북부에 자리한 연변. 중국 최대 소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 적지 않은 양이지만 급증하는 소고기 소비에 발맞추려면 역부족. 따라서 이곳에선 소고기 증산과 육질 개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현재 들어와서 지금 우리 연변 소는 이쪽은 순수 개량한 소고요. 오른쪽인 소는 교잡 개량한 소예요. 그래서 리무진하고 교잡하여 가지고 연변 소의 혈통이 약
100분제 75%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은 우리 연황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한우의 사촌격이라 육질 좋은 연변소는 고급육 시장을, 번식률 좋은 연황우는 일반육 시장을 겨냥 중인데요.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급육을 찾는 이들이 늘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소고기 육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내수 충족이란 과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중국. 맛과 육질이 뛰어난 우리 한우가 중국 고급육 시장에 진출한다면 분명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한우 1등급 수준의 소고기는 소비가가 약 키로당 6만 5천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정도의 품질이면 최소로 10만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 FTA 맞으면 한우가 소고기가 아마 중국에 진출해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중국 소고기. 할머니 갈비찜 생각이 간절합니다. 뒤늦게 소고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100년 전부터 소고기 개량에 힘써왔습니다. 환상적인 마블링으로 미식가들을 사로잡은 와규. 와규의 마블링은 일반 소고기에 비해 10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고기 근육 내에 생성된 지방인 마블링은 일반적인 지방과 달라 유해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니까 왜 약간이 와 이깡 안 했어요. 장수의 나라 일본은 소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따가 牛肉. 한국 요리도 大好きですよ. 牛肉の 何回も行きました. 牛肉の中でどんな部位が好きですかね? やっぱりロース. 私はコレステロール値も それから血圧も それから全て正常です. うちはもともと魚野菜が多いので 力をつけるのはやっぱ肉ですよね. 力っていうか 건강과 식생활 관계를 오래 연구한 시바타 교수. 그는 장수엔 육식이 필수라고 단언합니다. 従ってですね、人間には一番必要な栄養素はタンパク質というものですけれども、このタンパク質というのは20種類のアミノ酸という小さなですね単位からなって、でアミノ酸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いろんな、タンパク質ができてですね、 人間の体を作ったり人間の機能を司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でその20種類のアミノ酸のうち9種類を人間は自分の体で作ることができません。つまり外から食べ物として食べ物を通してそのアミノ酸を9種類取る必要がある。で従ってこれを必須アミノ酸と言われます。でこれをですね有効に含んでいるのが実は動物性の食品なんです。 そのうちの50%以上が動物性のタンパク質である必要があ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条件を満たした国が長寿になります。満たしている人が寿命が長くなります。 일본 최고령 현역 피아니스트 무로이 씨. 올해로 93세인 그녀는 독일 유학 시절인 서른 중반부터 소고기를 즐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좋은 독일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이었는데요. 매일 소고기를 먹은 후부터 체력과 집중력이 좋아졌고 그 뒤로 지금까지 소고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ぱい4時間ぐらいね。毎日4時間。ええ。それで音楽会の前なんかになるといろいろやることってピアノの中でですけどね、作曲家が何を言いたかったかとか、それをとことんまでやっぱし研究し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8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よ。소고기가활력의근원이라믿는무로이씨그녀가즐겨먹는소고기는와규입니다 これはもうこのまま肉にビシャッとキスになりそうですね。조리법은간단합니다미끈한고기를버터에살짝굽는게전부살짝익힌고기를채소와곁들여먹는게그녀의일상식채식과육식이적당히조화를이룬식사입니다いただきます현역피아니스트로활동할수있는원동력이소고기덕분이라여기는무로이씨 でそれを食べてでそれでやる持つとだいたい4時間は完全にバッチリトレーニングできる。ところが高いのね。それでね、ガマ口がそれを OK しないわけよ、なかなか。とね、ガマ口がね、ノーノーって言うわけね、懐の中。で、私はね、あと黙ってらっしゃい。私はエネルギーを買ってるんだから、あと黙ってらっしゃいって。そんなね、問答をよくしましたよ。93세인데도소녀같은무로이씨처럼할머니도장수하셨으면좋겠네요소고기만먹었다하면행복해지는다정씨소고기가흔해진지금도우리는다정씨처럼소고기를제일로치는데요다정씨는과연맛있는소고기란어떤것인지소고기의지방은건강에문제가없는지궁금해졌습니다다정씨가만난사람은대한민국고기전도사로불리는주선태교수정작가님반갑습니다네반갑습니다그와함께맛있는소고기의조건을알아보기로했습니다소고기의고소한맛을내는지방이지방함량에따라소고기맛이좌우되는데요살코기와지방함량을각각다르게빚은고기를먹어보고맛을평가해보기로했습니다실제로흔히마블링이라불리는살코기속지방함량에따라소고기등급이구분되는데요한우중가장맛있다는2플러스등급이바로지방함량 20% 를갖고있습니다이건소금이들어가있어서그렇게먹을만할거예요맛있는데요 5% 맛있어요、네、이게 20% 죠이게제일맛차이확날거예요그죠이게훨씬맛있어요맛차이확납니다자그러면은보통우리가제일맛있게느껴지는이한우고기에서제일맛있게느껴지는이마블링의함량이근내지방함량이 18% 에서 20% 정도예요약 20% 내외의근내지방함량이소고기에서최고로맛있는함량이에요전세계소고기생산과소비량1위인소고기종주국미국미국에서축산업이발달한켄터키주를찾았습니다미국의대표적인식용소블랙앵거스
마블링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 30개월에 출하하는 우리 한우와 달리 미국 소는 20개월에 출하하는데요. 소고기 값이 싼 미국은 우리처럼 마블링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생산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돼, 가지 마. 뭐 그런 말이야, 내가 뜯어왔잖아. 미국의 앵거스는 우리 한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보스 타우로스 종에 속하고 그래서 마블링이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품종의 소들보다 잘 축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먼저 등급을 구분하는 요건으로 마블링을 본다는 미국. 도축한 소를 잘라 15분간 두면 마블링이 선명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You can see we've ribbed it between the 12th and 13th rib. This area right here, this is the ribeye. This is where the USDA quality grader is going to assign the quality grade. Very prime, yeah. This is well into the prime category. Mm-hmm. And you can see how you've got very little marbling here versus a lot of marbling in the upper picture. Prime. Choice. The one I have is select. 한우 1등급에 해당하는 미국 소고기의 최고 등급인 프라임은 사육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육 기간 차이 때문입니다. 한우에 비해 사육 일수가 적어 마블링이 덜 축적된 미국 소고기. 여기 소고기다 그죠? 그래도 스테이크용 고기에 관한 한 다양한 마블링과 종류를 자랑하는데요. 대체 미국인들은 주식인 스테이크용으로 어떤 고기를 선호하고 있을까요? The most popular, the best-selling steaks are filet mignon and whole beef tenderloin, which is the filet mignon comes off the whole beef tenderloin. And the next best thing between the ribeye, the York strip, and a T-bone. And I personally prefer ribeyes. 우리 꽃등심에 해당하는 리바이 역시 마블링 많은 부위가 인기입니다. I like the ribeye because of the marbling in the beef and the fat that runs through the middle creates the flavor of the beef. Thank you. I would probably, it depends on what I'm cooking it for, but I would probably go with the ribeye. It's got more marbling. I mean, tenderloin is a tenderloin. There's not much marbling in it, so you're not going to, I mean, you can do a lot of things to ribeye. You can't really marinate a filet. It would break down all the fat in there, and there's not any fat, so it would just fall apart. So I'd probably go with the ribeye. Well, I think tenderness, especially if you're going to do steak, if you're cooking something else like a meatloaf, I think you need a little bit of fat in that to give it a little juice and a little more flavor. 미국인들은 이 소고기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요? 켄터키의 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 그들이 어떻게 소고기를 즐기는지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해 1인당 소고기 소비량 11kg인 우리에 비해 1인당 소고기 소비량 40kg이 넘는 미국.
소고기 스테이크에 풍미를 더하는 방식도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Pat, why would you put butter on steaks? It just finishes. It's kind of like putting icing on a cake. Mm-hmm. You know, you get that special. Just like when you put butter on the hot cakes. Yeah. It's more fat. More fat. Fat's where the flavor is. Beef needs fat. And then a salt. Dave is sitting there. I'm gonna sit right up here. You're good there. 드디어 미국 중부 전통 가정식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Oh, 오늘의 소고기 부위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바이. 한우에 비해 마블링이 적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소고기 감칠맛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when you go to a BBQ restaurant, there's going to be a little barbecue grill on every table. Yeah. A plate of raw meat comes in, and then we grill the meat on the barbecue grill. And what you do is you put a piece of lettuce in your hand, put the grilled meat on it, and then some Korean sauce, and you wrap it up and you put it in your mouth. Jackson would be really disappointed in Korea because he does not like lettuce. That would totally ruin the meat for him. Whatever your choice is, your choice of vegetable. Okay. Yeah, so like,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꺼린다고 알려진 미국.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소고기의 마블링이 내는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즐깁니다. My old Kentucky Southern boy who was taught to treat his company. Well, personally, I'm like you. I prefer the fat. Because the lubrication certainly makes for good swallowing factor. There is a misconception out there. Mm-hmm. It is not modern or late current mm-hmm. research. Current research demonstrates that fat does not make you fat. That's old school. And as we get smarter and learn a little more, we're learning that fat does not make us fat. And it certainly has a place, in my opinion, to having a good eating experience. But I'm delighted that you like beef, lean, or if you like it fat. Yeah. You're perfect.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so I really much appreciate this. It is okay to eat marbling. In fact, we need fat in our diet. Fat provides a lot of precursors for hormones that we need in our diet. In fact, there's some research in the U.S. showing that high protein diets may actually hold off obesity or be a cure for obesity. And as we know, meat, beef, pork, lamb, whatever is high in protein, and the protein is very bioavailable to the body. And so eating meat, even with the marbling in there, is a healthy choice. 먼 타국에서의 식사. 문득 할머니 밥상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경남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처음 소 7마리로 시작해 30년 만에 400마리로 불린 서인석 씨. 그에게 소는 살아있는 입이란 뜻의 생구란 말처럼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아픈 거는 치료해서 잘라서 해야 돼요. 소가 아프고 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요. 사람과 똑같이 소중하게 키워낸 소. 순하고 우직한 소는 주인을 닮았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소고기 하면 마트에 잘 포장된 고기를 떠올렸던 다정 씨. 그러나 이젠 소고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노력과 정성이 만들어낸 산물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정읍. 복숭아가 제철이네요. 우와, 우와, 복숭아 진짜 많아. 왜 이렇게 빡빡해 근데? 아줌마, 사장님. 우리 할머니 이가 임플란트를 이가 여섯 개가 빵꾸가 나가지고요. 예? 임플란트 했어도 복숭아는 연해가고. 안 돼, 이빨 빠져요. 안 돼요. 연한 걸로 사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깐깐한 다정 씨. 조그만 거. 장보기가 취미긴 하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엔 재료에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다정 씨인데 오늘은 제일 좋은 재료를 찾아 헤맵니다. 저희 그거 소고기 묵고 끓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주문. 저희 할머니가 임플란트 하셔서요. 이빨이 6개 빵꾸 났어요. 아, 그러면 이대로 네. 눌러만 줄게. 집에 가서 썰으세요. 네. 이거는 다정 씨는 할머니의 약한 이가 유독 걱정입니다. 이렇게 눌러져서 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난생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할머니 댁. 죄송합니다. 할 일이 있으니 마음이 바쁩니다. 아니, 아니, 가서 요리해야 돼, 여기. 요리해요? 네. 어디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아, 비싸, 먹고마. 비싼데 안 사오라고 얘기 안 하셔서 사왔어요. 이렇게 좋은 걸 사왔어? 네. 할머니 먹으라고. 네. 이거 많이 사. 아까 할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복숭아 사갈까요? 그러니까 비싼디. 진짜 비싸. 먹으면 먹겠는데 비싼디. 그거는 사오란 얘기거든. 그래서 사왔어. 잘 먹겠다잉. 예. 네. 네, 이제 요리할 테니까 할머니 가서 TV 보고 계셔요. 아, 그래요. 한번 잘 해도. 네. 할머니 뭐 비벼봐. 손짓딸이 헌다고도 안 잊혀서 자꾸 와지네, 내가. 아이고, 들어가시란 게 뭐가 그래 걱정돼갖고 30초마다 한 번씩 오시면은. 내가 알아서 한단게요. 다 어차피 나중에 끓이면 다 뭉개져. 야. 들어가시란게요. 들어가시란게요. 야, 들어가시란게요. 들어가셔요. 손녀의 호언장담이 믿기지 않는 할머니. 참견하고픈 마음 굴뚝입니다. 걱정된게 내가 이게 자꾸 가서 뭐 잔소리 하고 싶구만. 걱정돼가고 눈을 못 떼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애기 애기 아직은 내기로 돼서는 애기 아니야. 그게 어찌 걱정돼. 자꾸 내가 자고 가고 싶고. 이가 시원치 않은 할머니를 위해 택한 소고기 묵구. 팥죽이다.
끊임없이 거품을 걷어내며 맛있게 드실 할머니를 상상합니다. 자화자찬에 빠진 다정씨. 맛은 몰라도 모양은 얼추 그럴싸해 보입니다. 2시간의 고군분투 끝에 완성된 소고기 뭇국. 이제 어르신들에게 선보일 차례입니다. 왔습니다. 자, 먹어야지. 쯔쯔. 아이고, 욕받다. 욕받다. 멀리라고. 웹툰 작업을 하며 많은 요리를 해왔지만 이처럼 긴장되긴 처음.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참새우 같이 맛있어. 잘 끓였구나. 다정이가 잘 끓여서. 맛있다. 제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제 눈을. 손녀 눈을 보고. 맛있냐? 맛있어요. 욕봤다. 욕봤다. 그건 맛있다가 아니잖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와서 먹어. 네. 맛있네. 맛있어.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어. 아, 소고기 진짜 부드럽다. 간도 딱 맞아요, 그죠? 맛있어. 맛있어요? 응. 다행이다. 다행히 합격점을 받은 다정씨의 소고기 뭇국.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맛있다. 아, 또 맛있어요. 시원한 맛이. 시원하게 맛있어요. 다행히도 맛있게 잘 드셔주셔서 행복했어요. 많이 행복했어요. 진짜 많이 행복했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다정씨 웹툰엔 두 분이 더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분이 주신 무한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니까요.